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에 있는 백담사를 찾았습니다. 백담사는 신라 진덕여왕 1년 647년이죠. 자장열사가 처음 여기에 사찰을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백담사가 한계사로 불렸답니다. 이렇게 백담사에 갈라가려면 백담사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하시고 그리고 운행하는 왕복 셔틀버스를 타시고 2,500원 내시고 여기에 백담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걸어서 가셔도 됩니다. 7km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이용했고 이렇게 도착을 해서 금강문만 통과하면 백담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강문 통과하기 전에 이렇게 백담사의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방금 전에 지나온 다리였습니다. 드디어 백담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쭉 백담사 내에 있는 보물들과 건물들과 그리고 근대사에 머물렀던 한용운 선생님의 침묵도 그리고 만해 기념관도 보면서 백담사를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담사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백담사 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곡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계곡에 보시면은 저렇게 수없이 많은 자갈들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을 전부 다 저렇게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서 밥을 쌓아놓은 곳이 저게 수천 그릇 되는 것 같습니다. 계곡의 물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차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는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의 내설악에 포함되는 백담사를 찾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